경남 예술인들의 연한 공연 무대 우리는 하나가 3일 류경 종주영 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연 장소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역사에 또 하나의 뜻깊은 페이지를 아로새길 북남 예술인들의 연한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군중들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철 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동지, 문화상 박춘남 동지, 조선문화예술총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안동춘 동지, 삼지연 관인악단 단장 현성월 동지, 평양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윤상 음악감독을 비롯한 남측예술단 주요 성원들, 남측 태권도 시범단 성원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체류 중 외국 손님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연안 공연 무대에는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기간 감동적인 공연 활동으로 남녘 동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명성 높은 삼지연 관인악단 예술인들과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남측의 유명한 인기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출연자들은 민족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북과 남의 강렬한 지향과 염원을 안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합치어 우리는 하나의 교리임을 과시하는 특색 있는 곡목들로 감명 깊은 공연 무대를 펼쳐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공연 제명이 펼쳐진 무대에는 독창과 중창, 가요 연곡, 가무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남측 예술인들은 북녘 동포들이 효력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해주고 극진히 환대해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평양 방문 소감도 이야기하면서 송이껏 준비한 애창곡들로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북과 남이 하나가 된 무대 위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통일을 바라는 결의의 열망을 목소리에 합쳐 부가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은 장례를 민족 화합의 후도운 열기로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출연자들이 특색 있는 종목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핏줄도 하나, 언어와 문화도 하나인 우리 교리는 결코 갈라져 살 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다시금 절감하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공연은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어 삼천리 강토 위에 통일의 대교양악을 높이 울려갈 의지를 담아 부른 노래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납시다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시종일관 북과 남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합쳐지고 동포의 따뜻한 조언과 열이 넘쳐오른 연안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관람자들은 출연자들에게 꽃다발들을 안겨주며 공연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뜻깊은 연안 공연을 기념해서 북과 남의 예술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예술단이 공연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4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남측 태권도 시범단이 함께 갔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문화상 박춘남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전송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